이제 260쪽 구의효를 읽겠습니다. 구의는 합리민이 길하야 아무 불리하리라. 이 방양장이 점성하야 감동어 유고 중순지 궁하니 기교지 친구로 견신인하야 극행기지하니 소림이 길이 무불리하람. 길자는 이연이니 여시고로 길야오 무불리자는 장연이니 어소시비에 무소불리하람. 강특중이 세상진구로 기점이 길이 무불리하람. 상알함님길 무불리는 비순명야람. 미자는 비거지사니 맹자호 맹자의 호기 문권제 벌련이라니 유저이까에 말미야라고. 운중자 소식지속은 백이지소수여와 억역부척지소수여와 시미가지야라고. 사기의 후영할 인고 미지라니 고인용자지의 개여차람. 금민이 대솔용태기자구로 의사이남 연이나 실불수야람. 구이여오 감흥이 임하니 개이강덕지장으로 이오득중하야 지성상감이요 비유순 비유순상지명야람. 시기리무불리람. 오순체이 이열체유 우음양상구로 상해 등명 비유 열순야람. 이제 구의효를 보시면, 구의효는 이제 읽어낼 수 있겠죠. 사실은 구는 양효인데, 그 중도에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바로 밑에 동생도 양효인데, 윗사람한테 기용을 받는 동생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양효가 이 전체 대의 주축 세력이 되는 거죠. 구의는 합리민이 그 느낌으로, 감동으로, 감흥으로 임하는 것이니, 길하여, 길에서. 아까 초구는 그 합림 정길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길에서 무불리하리라. 이롭지 않으니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이 다 이룰 거다.
이 방양장이 점성하야 이효가 바야흐로 양이 성장해서 점차 성대해져서 감흥어 유고 중순지구나니 그 유고 중순의 군주한테 감흥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감동하는 것이니 기교지 친구로 그 사귐이 즉 부이호와 유고교의 사귐이 친하기 때문에 견신이 나야 신임을 보게 되어서 믿음을 받게 되어서 득행기지 아니 그 뜻을 행할 수 있게 되니 소림이 길이 무불리하라 이만 바가 길하면서도 이롭지 않음이 없더라. 여기서 말하는 길자는 길하다 라고 한 것은 길자는 이연입니다. 이미 그렇게 된 거예요. 이미 길한 거예요. 그래서 여식으로 길려오 이와 같기 때문에 길한 것이고 무불리자는 이롭지 않음이 없다라는 것은 근데 거기 토에도 무불리하리라 토로 이렇게 달았어요. 그죠? 무불리라 라고 다른 것이 아니라 무불리하리라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장연이라는 말을 해석한 거예요. 장차 그렇게 될 것. 이연은 이미 그렇게 된 것. 장연이니 어소시비에 그 시행하고 하는 바에 무수불리하라 이롭지 않은 바가 없게 될 것이다. 거기 후제풍시왈 주를 좀 잠깐 보겠습니다. 후제풍시왈 이 괴의 언지하면 괴의로서 말을 하면 이대임순 큰 것으로서 작은 것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 초고와 구이가 임사음나라. 이 초고와 구이는 다 양효니까 양은 큰 거고 음은 작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고와 구이 두 효가 사음 앞에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효위 언자는 효의 위치로서 말을 할 것 같으면 이 상 임하니 위에 있는 지위,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 육사효라든지 유구효가 임초구 구이자야라. 초구효와 구이효 앞에 임한 거예요. 육이 정응이 음양 상감구로 교상 위림이 위지 합니다. 오직 정응으로 초와 사, 이와 오가 정응이잖아요. 정응으로 음양상감으로 음양이 서로 감응하기 때문에 교상위림이 서로 사귀어서 임하는 것이 되어서 합민이라고 말했다. 초구와 구이가 다 합민이라고 말한 까닭을 간단히 본 겁니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본의를 보세요. 강특 중이 세 상진구로 강은 양효지요. 양효로서 충도를 얻었고 세 상진구로 이 기세는 양효는 상승하는 기세를 갖고 있었잖아요. 세가 의로 나가려 하기 때문에 그 성이 길하면서도 이롭지 않음이 없다 해야죠. 넘어가시기 전에 261쪽 마지막 줄에 보시면 시의 길이 무불리하라 보고 있죠? 그 밑에 정길자는 거기 부의회에서 말하는 네, 초고회에서 말한 합림이니 정길이라고 되어있죠? 정길이라는 것은 기초지사요. 초고회한테 경계사로 붙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길무불리라는 말은 연이지사야. 이렇게 되면은 이롭지 않음이 없을 것이니 그렇게 해다고 하는 권면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경계사로 초구효는 출발할 때 정해야만 된다는 것을 권면한 거고
구이효는 머뭇거리지 말고 그 일을 그렇게 하도록 해라라고 권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분을 줘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상활 합림 길부 분리는 합림 길부 분리라는 말은 미신명야라. 이 명을 순종하는 것만은 아니다는 뜻이에요. 여기 이 미자를 아직 뭐뭐하지 않는다라고 여기서는 해석을 안 해요. 여기서는 네. 그냥 단순히 명령에 따를 뿐이다라고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 예를 보시면 돼요. 이제 미자는 여기 아닐미자 미라는 글자는 비거지사니 이 거자가 갑자기 거자예요. 갑자기 거자는 아무 생각 없이 시키는 그대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가 아니라는 말이다 이거죠. 그 말은 갑자기가 아니라는 말은 연유가 있는 거고 까닭이 있는 거고 이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기점으로 해서 그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기를 맹자라는 책에 보면 혹자가 묻기를 권제 훈련이라 하니 유저일까 이런 질문이 있거든요. 제 나라한테 연나라를 정벌하라고 권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맹자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게 이제 제나라와 연나라가 전쟁이 나가지고 그 상황이 되니까 이 책임 전가를 하려고 맹자 당신이 전쟁을 하라고 시켰다면서요?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혹자가 묻기를 제나라한테 연나라를 정벌하라고 권고했다라고 하니 유저일까?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그러자 맹자 답변이 미아라 하고 아니다 라고 답변을 했다. 근데 그 아니다라고 한 그 말 속에는 그냥 짧게 뭇뭇이 아니다가 아니라 그 속에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운, 중자, 소식지, 속은, 백이지, 수수여와, 억, 역, 도척지, 수수여와, 시, 미, 가지하라고. 또 저 뒤에 보면 중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이제 형이 그 공무원을 하면서 산 오리를 누가 갖다 줘가지고 그 오리를 삶아서 어머니가 이제 먹자고 하니까 에이 저 형이 저게 부당하게 받은 뇌물 받은 그 오리고기라고 이제 엄마가 얘기하니까 먹다 말고 가서 애애거리가 토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먹는 것이 정말로 유리처럼 투명하고 깨끗한 것만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말하기를 맹자에서 말한 말인데 그 중자라는 사람이 먹는 곡식은 백이지 수수여 그 지조가 곧고 깨끗하다고 소문난 백이숙제가 여기 숫자는 심을 숫자예요. 심은 것만 먹느냐? 역 도척지수야. 그렇지 않으면 도척은 또 도둑질의 대가잖아요. 도척이 심은 것을 먹느냐? 이게 이제 지금 말하면 생산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먹는 게 그렇게 깨끗하다고 하는 사람은 정말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깨끗하게 농사를 지은 사람 그것만 먹느냐는 거예요. 그거는 시미 가지야라고 이것은 알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하고 정말 이거는 그냥 딱 잘라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수출이 어디서 왔는지. 또 사기에 후영이 말하기를 사기에는 또 후영이라는 분이 말하기를 인고미이지라 사람들은 여기 사람은 남입니다. 남은 참으로 쉽사리 알기가 어렵다라고 했으니 고인 용자지의 개여차라 옛사람들이 글자를 쓰는 의도가 되게 이와 같더라 이거죠. 그냥 딱 잘라서 아니다라고 쓸 때도 있고 아직 아니다라고 할 때도 있고 여기서처럼 근거가 있어서 아직 근거를 설명하진 않았지만 아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용례라요. 개여차라 이와 같다. 금인이 대솔 용
대기짝으로 오늘날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 사람 인자를 자기와 대칭적으로 썼다. 인기 이렇게. 이는 남, 기는 자기 썼기 때문에 의사이나 그 뜻함이 다른 것 같지만 연이나 실수세라 실은 다르지는 않더라. 많이 서면치가 않네요. 구이 여오 감응이 임하니 이 구이효가 저 위에 있는 오 유고효와 감응해서 감응해서 이 임하 아래 사람한테 임하니 개 이 강덕지 장으로 대개 강덕이 성장하는 것으로서 강덕이란 양덕이지요. 선덕이고 성덕이 성장하는 것으로 우 득중하여 또 거기다가 중도를 얻어서 지성 상감이요 지극한 정성으로 서로 감이 되고 지극히 참된 마음으로 서로 감이 되고 비유 순상지 명예라 그 윗사람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으로 말미암는 것은 아니다. 서로 속마음이 서로 감응하는 데서 서로 이렇게 되는 것이지 윗사람한테 예스 예스하는 예스맨만은 아니다 그 말이죠. 시이 길이 누굴이라 이렇기 때문에 길하면서도 이롭지 않음이 없는 거다. 오 순체이 이 열체요. 저 오효는 몇개니까 몇개는 또 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순체고 넷개는 태상절 태끼니까 기쁠 열자 열의 체에 있고 우 음양 상응으로 또 음양이 서로 호응하기 때문에 상의 특명기 비유 열순여라 이 상에서 특별히 그것은 즉 무불리한 그 이유는 비유 열순 그 기뻐하고 순종하는 대로 말미암는 것만이 아니다라고 밝힌 거다 이거죠. 서로 감응하기 때문에 지성상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랬는데 주자는 이상이라 잘 모르겠다 자세하지 못하다 해버린 거예요. 거기 진제서씨와 주를 잠깐 보시죠. 진제서씨와 이는 강합민하야 이는 강이 양효가 즉 양효가 합림해서 유진핍능 능력지세하니 진부에서 그 핍능력 핍박하고 능렬하고 뛰어넘으려는 그런 기세가 있으니 양효니까 우리는 전부 누구 오유 이강하야 오효는 부드럽고 이는 강해서 유군약 신강지 의하니 임금은 약하고 신하는 강한 혐의를 갖게 되니 2차 상림면 이런 것으로 서로 임하게 되면 기는 거합이리 어찌 갑작스레 합치질 수가 있겠는가. 자, 이 언제하면 이효 입장에서 말을 한다면 기초의 위 순명이라 그 처음에는 명을 명에 아직 순종하지 못했었어요. 그러나 오는 이 유중 용이하고 또 그런데 오효는 유중으로서 저 틈실하고 강한 이효를 쓰는 입장이고 이는 이 강중으로 응호하니 이는 또 강중한 덕으로서 오효에 호응하는 것이 되니 기종 불순제야 어찌 끝끝내 순한 덕이 되지 못하겠느냐 순응하지 못하겠느냐 성인이 이 미순명 이 미순명으로 속지하사 성인께서 미순명이라는 세 글자로서 해석을 하셔서 욕인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지, 이도사구나. 도로서 임금을 섬기고, 불구어 종상나라. 구차하게 윗사람을 따르지 말라는 것을 알게 한 이치가 여기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정자가 전에서 미순명이라는 말을 여기 구구절절 풀이를 하신 거다 이거죠. 즉 구차히 따르지 않고 이도사군이라는 말을 명심하면 좋겠다 그 말이죠.